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툴렌트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번에는 이마뉘엘 칸트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마뉘엘 칸트의 독일 관론연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비평과 평가 편입니다. 그러면은 논리학과 형이사, 심리학, 윤리학, 정치학, 학이 혼합된 이 복합한 건물은 1세기 동안 철학의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 오늘날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대부분의 대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비판 철학이 사상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 사건들을 대표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건물의 세부와 겉모양은 상당히 낡았다. 우선 공간은 단순한 감성의 형식으로서 지각하는 정신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실제성을 갖지 못하는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공간은 지각된 대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개념이 되고 공간은 어떤 대상이 지각된 다른 대상과 비교될 때 지각하는 정신에 대해 이러이러한 위치 또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외부 지각은 바로 공간 안의 대상의 지각에 불과하므로 공간은 분명히 외부 감각의 필연적 형식이다.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구가 해마다 타원형을 그리며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는 것과 같은 공간적 사실은 물론 오직 정신에 의해서 밝혀지지만은 어떤 지각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깊은 지푸른 바다는 바이런이 밀려오라고 말하기 전에도 또 바이런이 존재하지 않게 된 다음에도 물결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은 비공간적 재감각의 결합에 의한 정신의 구성물도 아니다. 우리는 공간을 예컨대 한 마리 곤충이 움직이지 않는 배경 위를 횡단하는 것을 볼 때처럼 여러 가지 대상과 여러 가지 점을 동시에 지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지각한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선후의 감각 또는 운동의 척도이므로 물론 주관적이고 매우 상대적이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가 측정 또는 지각되든 않든 간에 나무는 자라고 시들고 죽어버릴 것이다. 사실 칸트는 유물론으로부터의 비난처로서 공간의 주관성을 너무 열심히 증명하려고 했다. 만일 공간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면 신은 공간 속에 존재해야 하고 따라서 공간적 물리적이어야 야 한다는 주장을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다. 모든 실재는 일차적으로 감각과 관념으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비판적 관념론에는 만족하는 것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이 늙은 여우는 쉽지 못할 만큼 잔뜩 배워 물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절대적이라는 신기루에 집착하지 않고 과학적 진리의 상대성에 만족해도 좋았을 것이다. 영국의 피어슨, 독일의 마하, 프랑스의 앙리, 부앙카레 등의 최근의 연구는 칸트보다도 오히려 훈과 일치한다. 곧 모든 과학적 진리는 가장 엄밀한 수학조차도 상대적이다. 과학은 이 문제에 구애되지 않고 고도의 개연성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어쩌면 결국 필연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 않는가. 칸트의 위대한 업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외계는 오직 감각으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진다는 것. 그리고 정신은 무력한 백지, 곧 감각의 무기력한 무기가 아니라 경험이 도달했을 때 경험을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능동적 힘이라는 것을 증명한 데 있다. 우리는 이 업적으로부터 본질적 위대성을 훼손하지 않고 약간 공제할 수는 있다. 우리는 쇼펜하우와 함께 범주를 12개로 한정하고 3개씩 산뜻하게 묶어 놓아 모든 것에 알맞게 적응하도록 신축자재한 것으로 만들고 우회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했다고 웃어버릴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주, 곧 사고의 해석 형식은 생득적이며 감각과 경험에 앞서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의심할 수 있다. 어쩌면 스펜서가 생각한 바와 같이 비록 종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되었다 하더라도 범주는 사고의 형, 곧 지각작용과 개념작용의 습관으로서
자동적인 정리작용을 하는 감각과 지각에 의해 서서히 형성된 것인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무질서하게, 다음에는 정리 형식의 일종의 자연 도태에 의해 질서있고 유효하고 분명한 형태로 감각을 지각으로, 지각을 관념으로 분류, 해석하는 것을 기억이지만은, 해석하는 것은 기억이지만은 기억은 후천적인 것이다. 칸트가 생득적이라고 한 정신의 통일성, 통각의 상업적 통일은 획득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건망증, 인격 분열, 정신 찰량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획득되었다가 상실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념은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천부의 선물은 아니다. 19세기는 칸트의 윤리학, 곧 생득적, 선천적, 절대적 도덕의식설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던 것 같다. 진화의 철학은 비록 사회적 행동에 대한 막연한 경향은 생득적일지라도 의무의식은 개인에 있어서의 사회적 침전물이고 양심의 만족은 후천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도덕적 자아, 곧 사회적 인간은 신의 손으로 신비하게 만들어낸 특수한 창조물이 아니라 점진적인 진화의 최근의 소산이다. 도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생활의 유지를 위해 다소간 우연히 발달된 집단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규칙이다. 예를 들면 적에게 둘러싸인 사람들은 열렬하고 끊임없는 개인주의를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젊고 부와 고립으로 안정된 나라에서는 자연자원 개발과 국민성 형성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용서할 것이다. 칸트가 생각한 바와 달라서 어떠한 행동도 그 자체로서는 선하지 않다. 청년시대의 경건주의와 끊임없이 의무를 수행하면서 쾌락을 멀리한 엄격한 사월이 그의 도덕적 경향을 결정했다. 마침내 그는 의무를 위한 의무를 주장하고 그 결과 프로이션의 절대주의의 수중에 걸려들었다. 이와 같이 의무와 행복을 대립시키는 것은 엄격한 스코틀랜드의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볼테르가 몽테뉴와 에피쿠로스적 르네상스를 계승한 것처럼 칸트는 루터와 스토아주의적 종교개혁을 계승했다. 루터가 지중해 이탈리아의 사치와 방종에 대항한 것처럼 그는 엘비시우스와 돌바크가 그들의 무모한 시대를 정식화한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칸트의 윤리학의 절대주의에 반대하는 1세기 동안의 반동을 거친 다음 우리는 다시금 도시의 관능주의와 부도덕, 민주주의적 양심이나 귀족주의적 명예심에 의해 억제되지 않는 냉혹한 개인주의 소동우리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 어쩌면 해체되고 있는 문명이 다시금 칸트의 의무의 외침을 받아들일 날이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 칸트 철학의 놀라운 점은 제1비판에서 분명히 파괴한 신, 자유, 불사 등 종교적 이념을 제2비판에서 강력하게 부활시킨 것이다. 니체의 비판적 친구인 파울 레는 말한다. 여러분은 칸트의 저서를 읽으며 마치 시골 장터에 온 느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칸트에게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의지의 자유든, 의지의 속박이든, 관념론이든, 관념론의 논박이든, 무신론이든, 선량한 주님이든을 살 수 있다. 마치 마술사가 빈 모자에서 꺼내듯 칸트는 의무의 개념에서 신, 불사, 자유를 끌어내 독자를 경악케 한다. 소펜하우도 보상의 필요로부터 불사를 이끌어내는 것을 공격한다. 처음에는 행복에 대해 매우 거만하게 굴던 칸트의 덕도 후에는 자주성을 잃고 팁을 달라고 손을 내민다. 칸트는 사실상 회의주의자로서 자기 자신은 신앙을 포기했으나 공중 도덕에 미칠 영향이 두려워 민중 신학의 파괴를 주저했다고 위대한 염세의 주의자는 믿고 있다. 칸트는 사변적 신학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폭로하지만은 통속적 신학에는 손을 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감정에 바탕을 둔 신앙으로서 고귀한 형태를 확립한다. 이 신앙은 후에 사비 철학자들에 의해 신의 합리적 파악, 신의 의식 등으로 왜곡되었다.
칸트는 오래된 존경받는 오류를 파괴하면서 이러한 파괴가 위험한 일임을 알고 파멸이 자신에게 닥치지 않도록 설사 닥친다 하더라도 피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도덕적 신학에 의해 두세 개의 약한 지주를 마련해두려고 했다. 의주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따라서 하인에도 물론 고의적인 희화화이지만은 칸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는 종교를 파괴한 다음 하인 라펠을 데리고 산보를 나가 노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연민을 느끼고 자신이 대철학자일 뿐 아니라 선량한 시민임을 보여준다. 반은 친절하게 반은 빈정거리며 그는 말한다. 라페 하라봄은 신을 믿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행복할 수 없다고 실천 이성이 말하는군. 내 입장으로서는 할 수 있다면은 실천 이상이 신의 존재를 보증하라고 내버려두는 걸세.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우리는 제2 비판을 선험적 무강강론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내면의 이와 같은 대담한 재구성은 너무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 못된다. 단순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에서는 넘치는 열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 성실성을 의심하기 어려우며 종교의 기초를 신학으로 도덕으로 신앙 고백으로부터 행위를 옮기려는 한 시도는 영원한 종교적 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1766년 그는 모제스 맨델스존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실상 나는 명확한 확신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지만은 나에게는 이것을 말할 용기가 없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수이성 비판처럼 길고 난해한 논문이 상반된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 책이 출간되고 수년 후 처음으로 이 책에 대한 논평을 쓴 나인홀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점을 대부분 말하고 있다. 순수이성 비판은 독단론자로부터는 모든 지식의 확실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말을 들었고 회의론자로부터는 종로의 책에의 배워 위에 새로운 형태의 독단론을 세우려는 거만한 가정, 초자연주의자로부터는 종교의 역사적 기초를 제거하고 논쟁 없이 자연주의를 확립하려는 교묘하게 꾸며진 술책, 자연주의자로부터는 빈사상태의 신앙철학에 대한 새로운 지주, 유물론자로부터는 물질의 실체에 대한 관론론적 반박, 유신론자로부터는 경험의 영역이라는 미명 밑에 감춰진 모든 실제를 물질계에 국한하려는 정당화할 수 없는 한정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칸트 철학에 대한 서한에서 사실 이 책의 영광은 모두 이러한 모든 관점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있고 칸트만큼 영민한 사람들에게는 칸트가 사실상 이 모든 관점을 용합하여 철학사상 일찍이 없었던 복잡한 진리의 통일을 이룩했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의 영향을 보면은 19세기의 철학사상 전체는 그의 사상을 중심으로 회전했다. 칸트 이후로 독일 전체가 형이 사학을 말하기 시작했다. 실러와 괴테는 칸트를 연구하고 베토벤은 인생의 두 경위에 대한 칸트의 유명한 말 머리 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 마음속에는 도덕 법칙을 감탄하며 인용했다. 그리고 피테, 셀링, 헤겔, 쇼펜하우는 연달아 괜히 히스베르크의 노현인의 관념론을 뒷받침으로 하는 위대한 사상체계를 제시했다. 독일 형이사학의 향기 높은 시기에 장 파울 리히터는 신은 프랑스에는 육지를, 영국에는 바다를, 독일에는 공정의 제국을 주었다고 썼다. 칸트의 이성 비판과 감정 앙양은 쇼펜하우와 니체의 주의 베르고송의 직관주의,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의 길을 열었다. 사고의 법칙과 실제의 법칙을 동일시하는 칸트의 사상은 헤겔에 이르러 철학의 포괄적 체계로 되었고, 칸트의 미지의 물 자체는 스펜서에게 부지 중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칼라일의 낭연성의 대부분은 괴테나 칸트의 이미 난해한 사상, 다양한 종교와 철학은 하나의 영원한 진리가 옷을 바꿔 입은 것에
지나지 않는 사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데 있다. 영국의 케어드, 그린, 윌리스, 왓슨, 블래드리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제일 비판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무모할 만큼 혁신적인 니체조차도 칸트의 정적 윤리학을 격렬하게 비난하면서도 케니히스 베르크의 위대한 중국인으로부터 인신론을 받아들였다. 여러가지 계획된 칸트의 관념론과 여러가지로 수정된 계몰주의의 유물론 사이의 일세기에 걸친 싸움을 거쳐서 승리는 칸트의 것인 듯하다. 위대한 유물론자인 엘베시우스조차도 역설적으로 말했다. 인간은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은 물질의 창조자이다. 정신에 대하여서 철학은 두 번 다시 초기의 단순한 시대처럼 소박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칸트가 탄생했기 때문에 철학은 이후로는 항상 달라지고 더욱 심원해질 것이다. 다음은 헤겔 소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칸트의 직접적 후계자들 피테, 셀링, 헤겔에게 베이컨, 데카르트로부터 볼테르 후메 이르는 근대 사상의 칸트의 모든 선배들과 동일한 명예 및 지면을 할당하는 것이 철학사가들의 관례였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은 약간 다르고 우리들은 아마도 교수직을 놓고 다니다가 성공적인 경쟁자에게 퍼붓는 쇼펜하우어의 독서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칸트를 읽으면서 독자는 나는 것이 반드시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테와 셀링은 이 점을 이용해서 형이 상의 어마어마한 거미줄을 쳤다. 그러나 이전에는 정신병원에서만 볼 수 있던 순전한 넌센스를 늘어놓고 무의미하고 엉뚱하고 난잡한 말들을 엮어놓은 극단적인 뻔뻔스러움은 마침내 해결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고 일찍이 없었던 가장 철면피한 보편적 신비화의 도구가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신비화는 후세 사람들에게는 전설처럼 생각될 것이고 독일적 우행의 기념비로 남을 것이다. 이 말은 공정한가? 게오르크 비네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1770년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베르텐베르크 공국의 재무성 공무원이었다. 분수에 맞게 유능한 공무원들 때문에 독일의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잘 다스려지고 있거니와 이러한 독일 공무원의 끈기 있고 조직적인 습관 속에서 헤겔은 자라났다. 이 청년은 부지런한 학생으로 중요한 책을 읽으면 모두 철저히 분석하고 긴 구절을 베꼈다. 참된 교학은 최초의 5년 동안 학생들의 침묵을 지켜야 했던 피타고라스 학파의 교육 방식처럼 단호한 자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스 문학을 연구하면서 그는 아티카 문화에 열광했는데 이 감격은 다른 모든 감격이 사라진 다음에도 오래 남아있었다. 그는 그리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유럽에 교양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들 독일에는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유럽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그들보다는 좀 더 먼 곳, 곧 동양으로부터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기 현재 있는 것들, 곧 학문과 예술 그리고 정신생활을 만족시키고 향상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에서 배웠다. 헤겔 역사 철학 강의에서 라고 말한다. 한때 그는 기독교보다도 그리스인의 종교를 더 좋아했고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보고 기적적 요소를 무시한 예수전을 써서 슈틀라우스와 르낭의 견해를 선취했다. 정치학에서도 그는 후년의 현상의 신성화가 거의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항정신을 보여주었다. 티빙겐의 신학생이었을 때 그는 셀링과 함께 프랑스 혁명을 열렬히 옹호했고 오늘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샤위 나무를 심었다. 그런 프랑스 국민은 혁명의 세례를 받고 인간 정신에는 갓난아이의 구두처럼 답답한 생명 없는 족쇄처럼 인간 정신을 괴롭혀왔고 현재도 다른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많은 제도로부터 해방되었다. 1807년 1월 23일 질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라고 말한다. 젊다는 것이 천국이었던 희망에 찬 시절에 그는 피테
처럼 일종의 기족주의적 사회주의에 경도했고 독특한 정력을 갖고 전 유럽에 퍼진 낭만주의의 물결을 탔다. 그는 1793년 재능있는 인격자로 신학과 문헌학에 조예가 있으나 철학적 능력은 없다는 증명서를 받고 튜빙계 대학을 졸업했다. 이무력 가남했던 그는 베른이나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정 교사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이때는 거의 준비기였다. 유럽이 민족주의적 전쟁으로 조각나고 있을 때 헤게는 자기 자신을 총괄하며 성장했다. 그때 1799년 아버지가 죽고 약 6천 마르크의 유산이 생기자 헤겔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가정교사를 그만두었다. 그는 친구 셀링에게 어디에 정착할지 충고해달라고 하며 검소한 식사, 많은 책, 좋은 맥주가 있는 곳을 물었다. 셀링은 바이마르 공의 관할 구역인 대학도시 예나를 권했다. 예나에서는 실러가 역사를 가르치고 티크, 노발리스, 슈레겔 형제는 낭만주의를 전파하고 피테와 셀링은 그들의 철학을 전개하고 있었다. 1801년 헤겔은 예나에 도착했고 1804년 대학의 선생이 되었다. 1806년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에 승리하여 혼란과 공포가 이 작은 학문의 도시를 휩쓸을 때에도 그는 이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 프랑스 병사가 헤겔의 집으로 진입하자 그는 철학자답게 첫 주저 정신현상학의 온거를 싸들고 달아났다. 얼마 동안 그는 아주 가난해서 괴테는 크네벨에게 당장 살아나갈 약간의 돈을 구워주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헤게는 크네벨에게 거의 애골조의 편지를 썼다. 나는 경험을 통해 우선 양식과 옷을 구하라. 그러면 신의 나라는 그대의 것이 되리라고 한 성경의 말이 진리임을 체득했고 이 말을 지침으로 삼아왔다. 잠시 그는 밤베르크에서 신문을 편집했고 1812년에는 니른베르크에서 짐나지움의 교장이 되었다. 이때 그는 행정상의 문제를 냉정하게 처리했으며 아마도 이 때문에 그의 낭만주의적 열정이 식고 나폴레옹이나 괴테처럼 낭만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고전적 잔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느른베르크에서 논리학 1812년에서 16년을 썼으며 이 책의 난해성은 전 독일을 매혹해서 그는 하이델베르크의 철학 강좌를 얻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는 방대한 철학적 제학문의 엔치클로페디를 썼고 이 책 때문에 그는 1818년 베를린 대학에 초빙되었다.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괴테가 문학계를 지배하고 베토벤이 음악계를 지배한 것처럼 확실히 철학의 세계를 지배했다. 그의 생일은 괴테의 생일 다음 날에서 의기양양한 독일인들은 매년 이틀 동안 축제를 벌였다. 어떤 프랑스인이 헤겔에게 그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기독교를 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수도사가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대답한 것처럼 멋지게 대답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헤겔은 열 권의 책으로 대답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 열 권의 책이 집필되고 발간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책들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그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며 이 사람조차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그 저서의 대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처럼 강의 노트, 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필기한 노트를 정리한 것이다. 논리학과 정신현상학만이 직접 쓴 것으로 이 책들은 추상적이고 간결한 문장, 기묘한 독창적 용어에 의해 또한 모든 진술을 제한적 종속문으로 지나칠 만큼 투박하게 수식함으로써 애매해진 난해한 걸작이다. 헤겔은 자신의 저술을 독일어로 철학을 말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점에서는 성공했다. 논리학은 추리 방법을 분석하지 않고 추리에 사용된 개념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헤겔은 칸트가 말한 범주, 존재, 질량, 관계 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사고에서 끊임없이 사용되는 이러한 기본적 개념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철학의 첫 과제이다. 이러한 개념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이 관계이다. 곧 모든 표상은 관계의 집단이며
우리는 다른 것과 관계시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알 때에만 어떤 대상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관계도 같지 않은 표상은 공허하다. 순수한 유아무는 동일하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관계도 질도 없는 전혀 없는 유는 존재하지 않고 무의미하다. 이 명제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경고가 생긴다. 그리고 이 명제는 헤겔 사상 연구의 장애물인 동시에 매력임을 알게 된다. 모든 관계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대립 또는 반대의 관계이다. 사고 또는 사물의 모든 상태, 세계에 있어서는 모든 표상, 모든 상황은 반드시 반대되는 것과 관련되고 또한 반대되는 것과 결합하여 보다 고도의 혹은 보다 복잡한 전체를 이룬다. 이러한 변증법적 운동은 헤겔의 모든 저서에 일관되어 있다. 물론 변증법적 운동은 이미 엠페도클레스에서 암시되고 반대의 인식은 동일하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구체화된 오래된 세상이다. 진리는 전자처럼 대립적 요소들의 유기적 통일이다. 보수주의와 급진주의의 진리는 자유주의, 개방된 정신과 조심스러운 손, 개방과 손의 조심스러운 정신이다.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견해의 확립은 극단 간의 진폭을 줄이는 것이다. 모든 의심스러운 문제에 있어서 진리는 중간에 있다. 진화의 운동은 대립의 연속적 발전이고 대립의 융화와 조화이다. 셀링은 옳았다. 모든 것의 근저에는 대립의 통일성이 있는 것이다. 피테는 옳았다. 정립, 반정립, 종합은 모든 발전과 모든 실체의 공식이고 비밀인 것이다. 사상만이 이런 변증법적 운동에 따라 발전하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태는 반드시 모순이 내포되어 있으며 발전은 조화론 통일에 의해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물론 우리의 현재의 사회 조직도 자기 부식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청년기의 아직도 자원의 개발이 요구되던 시절에는 필요했던 고무적인 개인주의는 다음 시대에 와서는 협동적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는 현재의 현실이나 꿈꾸던 이상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이상이 결합하여 보다 높은 생활을 형성하는 종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다 높은 관계도 역시 분열되어 생산적 모순을 일으키고 조직과 복잡성과 통일성도 보다 높은 차원으로 고양될 것이다. 따라서 사고의 운동은 사물의 운동과 동일하다. 사고나 사물에는 통일로부터 다양을 거쳐 다양의 통일에 이르는 변증법적 과정이 있다. 사고와 존재는 동일한 법칙에 따르고 논리학과 행위사학은 동일하다. 정신은 이러한 변증법적 과정과 다양한 통일을 인식하기 위해 불가결한 기관이다. 정신의 기능과 철학의 과제는 다양 속에 잠재된 통일을 찾아내는 것이고 윤리학의 과제는 성격과 행위를 통일하는 것이고 정치학의 과제는 개인을 국가에 통합하는 것이다. 종교의 과제는 모든 대립을 통일하는 절대자, 곧 물질과 정신, 주관과 객관, 선과 악을 합의라는 지구의 존재에 도달하고 감지하는 것이다. 신은 그 안에서 만물이 움직이면서 존재와 의미를 갖게 되는 관계의 체계이다. 인간에 있어서 절대자는 자기 의식으로 고양되어 절대적 이념이 된다. 절대적 이념은 자기 자신을 절대자의 일부로 자각하고 개인적 한계와 목적을 넘어서서 보편적 투쟁의 근저에서 만물이 숨겨진 조화를 파악하는 사상이다. 이것은 우주의 실체이다. 세계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다. 헤겔 역사학 철학 강의에서 그렇다고 해서 투쟁과 악이 단순한 소극적 상상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투쟁과 악은 매우 현실적이지만은 지혜의 시야에서 보면 성취와 선에 이르는 단계이다. 투쟁은 성장의 법칙이고 성격은 세계의 폭풍우와 억압 속에서 형성되고 인간은 강제 책임 권한을 통해서만 충분히 성숙한다. 고통조차도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 곧 고통은 세계의 징후, 재건의 자극이다. 격정도 사물의 합리성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위협도
걱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의 이기적 양심조차도 부지중해 제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생명은 행복이 아니라 성취를 위해 존재한다. 세계사는 행복의 무대가 아니라 행복의 여러 시기는 세계사의 백지폐지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조화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태로운 만족은 인간에게는 가치 없는 것이다. 청년의 주저와 방황이 청년의 안정과 질서로 변하는 것처럼 역사는 현실의 모순이 성장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만 형성된다. 역사는 변직범적 운동으로 거의 혁명의 연속이며 이러한 운동에 있어서 민중과 천재는 연달아 절대자의 도구가 된다. 위인들은 미래의 산모가 아니라 산파이며 그들의 위협과 모태는 시대정신이다. 천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돌덤에 위에 또 하나의 돌을 올려놓는 데 지나지 않으며 어쨌든 그의 돌은 마지막으로 놓여지는 행운을 갖고 있어서 그가 돌을 놓을 때는 이미 형태가 결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그들이 전개하고 있는 보편적 이념을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고 시기가 성숙되어 있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는 그들의 시대와 그들의 세계의 진리이며 말하자면 시대의 테네에 이미 깃들여져 있는 다음 차례의 종속이다. 이러한 역사 철학은 혁명론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다. 변직법적 과정은 변화의 기본 원리로 한다. 어떠한 상태도 영원하지 않고 사물의 각 단계에는 대립의 투쟁만이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철학의 가장 심원한 법칙은 자유, 변화를 위한 탄탄대로이고 역사는 자유의 성장이다. 국가는 조직된 자유이며 또한 이런 자유여야 한다. 한편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라는 이론에는 보수적 색채가 있다. 각 생태는 비록 소멸될 운명을 갖고 있더라도 각기 필연적 발전 단계이므로 모두 고유하고 신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는 것은 모두 정당하다는 말은 잔인할 만큼 진실하다. 그리고 통일이 발전의 목표이듯이 질서는 자유의 제일 요건이다. 헤겔이 만년에 그의 철학에 내포된 급진성보다는 오히려 보수성으로 기울어졌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 자신의 용어적 역사적 용어를 빌린다면 시대정신이 너무나 많은 변화에 지쳤기 때문이다. 1830년 혁명 이후에 그는 40년 동안의 전쟁과 무한한 혼란을 겪은 다음 마침내 평화롭고 만족한 시기 출발을 보게 된 것은 노인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케어드의 해결에서 투쟁을 성장의 변증법으로 본 철학자가 만족의 옹호자가 된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만은 60세쯤 되면은 인간에게는 평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 사상의 여러 가지 모순은 평화를 요구하기에 너무나 심각해서 다음 세대의 헤겔 추종자들은 변증법적 숙명에 의해 헤겔 우파와 헤겔 좌파로 갈라졌다. 바이세와 소피테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라는 이론에서 섭리의 교리의 철학적 표현과 절대적 복종의 정치학의 정당화를 찾아냈다. 포이어바흐, 몰레쇼트, 바우어, 마르크스는 헤겔이 청년시대의 회의주의와 고등 비판으로 되돌아가서 역사 철학을 헤겔적 필요성에 의해 불가피한 사회주의에 이르는 계급투쟁설로 전개시켰다. 시대정신에 의해 역사를 결정하는 절대자 대신 마르크스는 대중운동과 경제력을 사물의 세계에서든 사고하는 세계에서든 모든 근본적 변화의 기초적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제국의 교수인 헤겔은 사회주의 싹을 키워놓았다. 노철학자는 과격론자들을 몽상가라고 비난하고 조심스럽게 초기의 논문들을 은폐했다. 그는 프로이센 정부와 결탁하여 프로이센 정부를 절대자의 최후의 표현으로 축복하고 프로이센 정부의 항문적 혜택을 만끽했다. 그의 적은 그를 오용 철학자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체계를 세계의 자연 법칙의 일부로 보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변증법 때문에
자신의 사상도 영속되지 못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망각했다. 철학이 1830년대 베를린에서처럼 독자적인 발언을 한 일은 일찍이 없었고, 또한 철학의 당당한 위신이 완전히 승인되고 확고된 일도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헤겔은 이 행복한 시기에 갑자기 늙었다. 그는 소설에 나오는 천재처럼 멍청해졌다. 한 번은 한쪽 구두가 진흙 속에 빠진 것도 모르고 한쪽 구두만 신고 강의실에 들어간 일도 있었다. 1831년 콜레라가 베를린에 만연했을 때 그의 쇠약한 몸은 감염되어 첫 희생자들 틈에 끼게 되었다. 단 하루를 안고 그는 갑자기 그리고 조용히 영면했다. 1년 동안에 나폴레옹, 베토벤, 헤겔이 태어난 것처럼 독일은 1827년부터 1830년에 걸쳐 괴테, 헤겔, 베토벤을 잃었다. 독일의 가장 위대한 시대의 마지막 훌륭한 성과였던 한 시기가 막을 내린 것이었다. 철학 이야기, 임마누엘 칸트와 독일 간념론에 대해서 칸트의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산지기였습니다.